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SNS나 TV를 보면 연예인분들은 다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장원영님이 키치 앨범에서 IM 컨셉으로 했던 그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화보 메이크업을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해보려고 해요. 먼저 립밤으로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촉촉하게 만들어준 다음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살짝 컬러감이 있는 립밤인데 베네피트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나온 립밤이거든요. 근데 색감이 아주 투명하게 올라와가지고 완전 자연스럽고 끈적임 전혀 없고 촉촉하게 입술 케어를 할 수 있어서 완전 추천해요. 그 립밤 특유의 찐득한 느낌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장원영님 메이크업 핵심은 모공이 없는 매끈쫀쫀 찹쌀떡 피부인데요. 이렇게 보이려면 모공 타이트닝이 정말 중요해서 메이크업 전 스킨케어가 정말 중요한데 이번에 바이오레보에서 타이트닝 콜라겐 라인으로 진짜 미친 세로 모공 관리템이 신상으로 나왔어요. 모공이 쫀쫀해야 메이크업도 잘 먹고 파데 끼임도 없는 거 아시죠? 요즘 너무 더워져서 메이크업도 잘 무너지고 모공도 늘어져서 이렇게 코 옆에 나비존 이런 세로 모공들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이게 또 베이스 메이크업의 직격타예요. 피부가 완전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요소인데 피부 탄력도 떨어져 보이고 모공도 엄청 커 보여요, 잘못하면. 근데 이 걱정을 다 해소시켜줄 수 있는 일명 세로 모공 쫀쫀 패드라고 바이오힐보 뉴 모공 타이트닝 콜라겐 패드예요. 저도 바이오레보 세럼모공 쫀쫀 세럼은 올리브영에서 많이 사서 써봤는데 같은 타이트닝 콜라겐 라인으로 출시한 이번 신제품도 올리브영에 출시하자마자 실시간 랭킹 1위를 했대요. 그만큼 저도 쓰자마자 이게 뭐지? 하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썼던 패드거든요. 솔직히 저는 여태까지 모공 패드 쓰면서 바로 너무 좋다 하는 제품은 없었어서 그렇게 큰 기대 없이 테스트를 해봤는데 쓰자마자 바로 좋은 건 처음이에요, 정말. 그래서 받자마자 저 이거 광고할게요 하고 덥석 받아버렸어요. 일단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집게가 보관하기 좋게 되어 있고 특히 패드가 저는 처음 보는 패드 형태인데 제가 여태까지 올리브영에서 본 패드 중에 가장 큰 크기의 패드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절개선이 있어서 2분할로 찢어서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찢기 전에는 이렇게 볼이나 이마 같은 큰 면적에 붙이고 두 갈래로 찢어서 코나 턱 같은 국소 부위에 붙이기도 좋고 특수 셀가공의 겔코팅을 입힌 아주 얇은 비건 프리미엄 원단이라서 너무 부드럽고 착 달라붙어서 팩토 닥토 하기에 너무 좋아요. 게다가 대용량으로 120매가 들어있는데 찢어서 사용하면 240매. 가성비 완전 최고죠. 그리고 T3 콜라겐 에센스가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 완전 가득 머금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제품은 사용하자마자 모공을 쫀쫀하게 잡아주면서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게 느껴져서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이나 자기 전에 머리 말릴 때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아주 착 달라붙어 있어서 다른 일을 해도 좋고 얼굴이 시원해져서 좋더라고요.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붙이고 있는데 이렇게 다 붙이고 어느 정도 흡수가 된 것 같으면 이 세로 모공 쫀쫀 패드를 떼어내서 나머지 얼굴에 남아있는 에센스를 두드려줘요. 그러면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과 피지들을 녹여주면서 세로 모공을 조여주기 때문에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주면 파운데이션 끼임도 없고 메이크업 들뜸도 많이 줄어들어서 예쁜 꿀피부를 연출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6월 올리브영에서 1년에 딱 한 번뿐인 특가인 올영 세일 할인 프로모션도 있는데요. 이 세로 모공 쫀쫀 패드를 올영 세일 기념으로 바이오올리브에서 파격 특가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정가 3만원인 쫀쫀 패드 기획을 6월 1일부터 7일까지 단 7일간 3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온라인몰에서만 한정으로 내일 단 하루만 40% 할인된 가격으로 3만원대 제품을 1만원대인 17,850원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오늘 메이크업을 사용한 이 바이오힐보 세로모공 쫀쫀 패드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잊지 말고 꼭 확인해주시고 진짜 이걸 써야 모공 없는 쫀쫀 찹쌀떡 피부가 돼서 메이크업도 잘 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타이트닝 콜라겐 라인 너무 잘 쓴다고 하니까 바이오힐보에서 댓글 이벤트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 세럼모공 쫀쫀 패드에 대한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콜라겐 마스크팩 5매를 증정드려요. 조금 더 쫀쫀하고 탱탱한 피부를 만들 수 있는 세트라서 같이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보기랑 댓글에 있는 URL을 통해서 참여해주시고 당첨자는 6월 8일에 제가 고정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찐 내돈내산템인 타이트닝 콜라겐 세럼을 이렇게 다음 단계에 발라준 다음에 이게 살짝 산뜻한 촉촉한 마무리감이라서 지성분들이나 수부지 타입이 여름에도 쓰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프팅 크림도 살짝만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제가 아직 얼굴에 입모드멍이 아주 살짝 남아있어가지고 홍조처럼 울긋불긋하게 있어요.
이사를 오면서 액세서리를 다 버렸더니 검정색 초커가 집에 없더라고요. 조금 야매로 급조해서 만들어가지고 아주 부실하답니다. 느낌만, 전체적인 느낌만 봐주세요. 지금 완전 쫀쫀탱탱 피부를 만들어줬거든요. 다음은 바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헤라 블랙 쿠션이 이번에 디자인도 완전 새롭게 나왔거든요. 살짝 고대 유물 같은 느낌으로 저는 이런 느낌의 코스메틱 디자인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되게 유니크하면서 힙한 감성인 것 같아요. 뭐 사용감은 당연히 블랙 쿠션이 유명한 만큼 너무 좋고 이 살짝 울긋불긋한 홍조 같은 멍들이 거의 다 커버가 될 정도로 커버력이 좀 높거든요. 그리고 딱 여름에 쓰기 좋은 세미매트 마무리감. 장원영님의 그 화보컷에서는 글로우한 광이 아니라 좀 약간 매트하면서 실키한 광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딱 이 쿠션의 예쁜 결광 느낌만 남겨두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촬영하기 전에 여기를 살짝 짰더니 빨갛게 뾱 하고 올라왔어요, 뾰루지가. 영상 끝나고 짤걸. 넘나 후회 중. 다음은 언스의 레디 겟셋 블러 파우더로 코 옆에 나비존 부분이랑 눈가랑 외곽 부분도 살짝 이 정도만 해주고 여기가 빛나면 광대가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광대 부각을 덜 시켜주려면 여기 광을 죽여줘야 되거든요. 다음은 얼굴 컨투어링으로 장원영님처럼 얼굴을 오목조목하게 만들어줘 볼게요. 일단 원영님은 코가 조금 짧은 편이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선으로 음영이 들어가지만 조금 더 밑에 아이홀을 감싸주면서 그래서 이쪽 부분에 포인트로 미세하게 진하게 넣어줘야 돼요. 내 콧대 뼈는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똑같이 타고 내려와서 감싸준 다음에 콧볼도 감싸주고 이 콧대 음영에서 가장 진하게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여기 부분이랑 여기 코 옆에 이 부분이랑 코끝 강조하는 부분 이렇게 제일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음영이. 그리고 아까 발랐던 립밤을 지워준 다음에 쿠션으로 살짝만 눌러주고 입술 음영을 넣어줄게요. 일단 이 밑에 입술부터 동그랗고 좀 면적 커 보이게 나중에 오버립해서 바를 걸 생각해가지고 미리 음영을 넣어줄게요. 원영님이 저보다 입술이 좀 크고 동그라셔서 여기 면적을 조금 많이 강조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위 입술도 마찬가지로 저는 위 입술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많이 오버립으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입술 가이드라인을 만들듯이 음영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립 메이크업 할 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얼굴 외곽도 같이 쓸어줘야 돼요. 제가 저번에 윈터님 메이크업 했을 때처럼 이 광대 부분이 많이 보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커버를 해줘야겠다 하면 좀 많이 얹어서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서 쓸어주고 오늘은 스모키 메이크업이니까 그만큼 음영이 좀 빡세게 들어가도 되거든요. 제가 눈썹 탈색을 해서 이렇게 눈썹을 연하게 만들어놨는데 원영님은 그래도 눈썹 컬러를 조금 저보단 확실히 딥한 컬러이기 때문에 좀 그레이쉬하면서 딥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제 원래 눈썹은 살짝 올라가면서 끝에 조금 내려가 있는 세미 아치형 눈썹인데 원영님은 거의 일자에 가까운 완만한 형태의 눈썹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썹 앞머리 부분은 여기 위에 부분을 위주로 채워가지고 올라간 눈썹을 조금 완만해 보이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눈 끝으로 갈수록 이 밑에 부분을 채워줘서 눈썹이 내려가 보이도록 만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눈썹을 좀 착해 보이게 만들어줬어요. 장원영님 메이크업 포인트는 살짝 내려간 듯한 이런 완만한 일자 눈썹이랑 반대로 올라간 고양이 눈매 아이 메이크업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음영을 좀 딥하게 들어갈 거긴 하지만 그레이쉬한 음영 컬러를 사용해 줄 거예요. 먼저 베이스로 명도가 높지만 그레이쉬한 컬러를 전체적으로 다 슥 훑어주는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언더까지 다 넓게 넓게 음영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다시 한번 넓게 깔아줄게요. 캣아이처럼 올라간 눈매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아이섀도우도 올라간 느낌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음영을 줘야 돼요. 언더에도 역시 애교살 밑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간 느낌으로 쓸어줄게요. 그리고 팔레트의 차콜 그레이 컬러로 좀 더 그레이쉬해지면서 다크한 음영을 서서히 주기 시작할게요. 이 컬러도 음영이 꼬리부터 음영을 주기 시작해서 이 정도로 음영을 올려서 잡아줄 것이다 하고 준 다음에 이 뒤에 발랐던 컬러를 앞으로 끌어서 가져오면서 눈 앞쪽에도 전체적으로 그레이쉬한 느낌이 나게 이 컬러를 입혀줄 거예요. 이
여기에 펄이 아주 살짝 들어있는데 티가 거의 안 날 정도라서 메탈릭해지거나 좀 화려해지거나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꼬리 쪽을 강조해서 음영을 진하게 준 다음에 반대편도 똑같이 음영을 줄게요. 여기 아까 썼던 브라운 컬러를 위에 살짝 더 올려서 블렌딩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음영이 그라데이션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언더도 삼각존이랑 같이 이어지게 이렇게 삼각존까지 음영을 이어주고 삐아 라스트 젤 오토라이너 3호 로즈 브라운 컬러로 언더라인이랑 점막까지 채워서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점막 끝에는 채우지 말고 이 밑으로 그려줄게요. 살짝 앞트임 효과도 있게 둥근 모양으로 눈 앞머리에 미세하게 오버해서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데이지크 섀도우 팔레트 18호 베리스무 뒤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브라운 컬러로 언더라인 그려줬던 부분에 스머징 시켜줘서 좀 더 자연스럽게 라인이 풀어지도록 덮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위쪽에도 조금 느낌을 줘서 살짝 붉은빛 음영을 얹어주면서 음영도 더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아무리 딥한 음영을 얹어도 똥손들도 쉽게 뭉침 없이 스모키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위에 붉은빛이 좀 들어가니까 언더 음영이랑도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이렇게 화보에서 메이크업을 보면 언더 쪽에 브라운 톤이 조금 더 들어가게 메이크업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아까 썼던 그레이 섀도우를 삼각존에 다시 한번 음영을 줄게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줘 볼게요. 언더 속눈썹을 여기서는 확실히 강조가 됐기 때문에 잘 집어줘야 돼요, 오늘은. 그리고 블랙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일단 꼬리부터 여기 시작 부분에는 좀 두껍게 채워주듯이 그려주다가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쇽 올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꼬리도 꽤 길게 빠지고 그리고 여기 속눈썹 쪽 라인은 얇게 속눈썹 속을 채워주듯이만 그려줄게요. 그리고 그레이 섀도우를 눈 앞머리 쪽에 조금 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오늘 속눈썹을 붙여줄 건데요. 피카소 아이미 속눈썹 31호를 앞에 부분만 한 2cm 정도 잘라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뒤로 갈수록 끝이 긴 형태의 속눈썹이에요. 그리고 저는 속눈썹을 가운데부터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렇게 앞뒤를 차례대로 붙이면 돼요. 그다음에 마스카라로 속눈썹은 살짝만 쓱쓱 쓸어주고 언더를 조금 힘줘서 확실히 속눈썹이 보이도록 모양을 잡아주면서 쓸어줄게요. 페리페라 잉크블랙 카라가 조금만 쓸어줘도 좀 진하게 속눈썹을 살려주거든요. 속눈썹을 조금 진하게 강조하고 싶다 하는 날은 이 마스카라 완전 추천드려요. 조금은 떡져도 괜찮으니까 속눈썹이 확 완전히 보이도록. 여기 삼각존 부분 음영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해주고 갈게요. 제가 화보 여러 컷들을 참고하면서 보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건 음영이 좀 생각보다 연하게 들어가 있고 어떤 건 되게 진해 보이고 해서 되게 진한 버전으로 저는 보고 해봤거든요. 섀도우 가루들이 얼굴에 떨어지면서 살짝 칙칙해진 느낌이 있어서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쿠션을 덮어주고 갈게요. 그리고 립 메이크업은 살짝 매트한 듯 하면서 글로시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글로시 립이 베이스인 것 같아서 페리페라 워터베어 틴트 6호 말랑콩떡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줘 볼게요. 제가 메이크업을 자세히 봤을 때 원래는 왠지 쿨한 모브 핑크 베이스인 것 같았거든요. 근데 화보 자체가 조금 웜한 듯하게 나온 것 같아요. 왠지 제 추측에는. 일단 화보에 보이는 것처럼 좀 웜한 컬러를 발라서 느낌을 비슷하게 맞춰볼게요. 일단 화보 자체 컬러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원영님은 맨날 새로운 컨셉으로 나올 때마다 다 한 번씩 따라해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것마다 다 너무 예뻐가지고 아까 만든 오버립 가이드라인대로 베이스 립을 오버립으로 발라주고 원영님이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듯한 이런 립메이크시거든요. 립라인이 두꺼우면서 살짝 올라가게 이런 식으로 발라주면 이 모양이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블랙루즈 더블 레이어 오버벨벳 DL05 타로 레이어. 블랙루즈가 여러분 이 브라운 컬러 진짜 잘 뽑는 거 아시죠? 제가 맨날 쿨한 메이크업만 하니까 이 제품을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영상에서 쓰네요. 안쪽에 발라서 컬러 진짜 예쁘지 않아요? 웜톤 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예쁘고 쿨톤이 제가 발라도 되게 뭔가 느낌 있게 예쁘거든요? 베이스를 어떤 걸 바르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른데 오늘은 베이스가 좀 웜한 컬러니까
완전 웜톤 느낌으로, 가을 웜 느낌으로 되게 예쁘죠? 이렇게 살짝 그라데이션을 넣어주고 뭔가 입술 질감이 엄청 글로시하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화보가. 어떤 건 되게 글로시해 보이고 어떤 건 매트해 보이고. 이 립 제품이 진짜 좋은 게 다른 립 제품처럼 포슬포슬하게 그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살짝 촉촉한 듯 블러리한 느낌? 입술이 진짜 편하거든요? 질감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끝냈는데 살짝 허전한 것 같아서 원영님처럼 점을 조금 찍어볼게요. 여기 눈 밑에 광대 쪽에 점이 하나 있으시거든요? 여기 쪽에 점이 있으신데 저는 여기에 점이 있으니까 비슷하니까 굳이 찍진 않을게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오늘 쓴 팔레트에서 여기 브라운 컬러를 입술 근처에 발라서 입술 음영 디테일을 좀 더 잡아줄게요. 여기 끝에 이 부분이 좀 진해야 될 것 같고 입술 산도 조금 더 잡아주고 밑에도 조금 더 잡아주고 입술 끝에 이런 식으로 있으시거든요. 여기 디테일도 조금 살려줄게요. 입술 길이 연장도 조금 돼 보이고 약간 입매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원영님 스모키 메이크업은 완성을 해봤고요. 머리! 중요한 머리가 있는데 머리는 살짝 이렇게 지그재그로 확 해서 여기 뽕을 좀 살려주고 약간 헝클어진 듯한 화보 느낌을 살려줘야 되니까 섀도우에 있는 블랙 컬러로 커버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커버를 할게요. 평소에 이렇게 하고 다니기 조금 좀 과한 감이 있긴 하지만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 색감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